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문제를 미리 풀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풀어오셨나요? 안 풀었는데 풀어왔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하루에 3회씩 할 거고요. 그래서 미리 먼저 풀어오시는데 풀고 나서 막 모르는 거 찾아보고 이러는 것은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하세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 5페이지 1회. 1번, 다음 중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기억, 셀룰로스는 포도당이 베타 원포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포도당은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인데, 셀룰로스는 베타 포도당의 원포 결합, 더 구체적으로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죠. 일종의 공유 결합. 니은, 녹말은 식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다. 녹말은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 맞죠?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그리고 셀룰로스는 일반적으로 저장이 아니라 구조죠, 구조. 구조 탄수화물. 그런데 미음부터 볼게요, 미음부터. 그래서 구조 탄수화물이지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있는데 초식 동물의 경우에 그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 셀룰레이스. 셀룰라제를 직접 분비하는 게 아니죠. 거기 살고 있는 내장기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셀룰레이스를 분비하고 그래서 미음 그 초식동물의 내장에서 셀룰로스가 분해되나 그것은 그 초식동물이 분비한 셀룰레이스가 아니라 공생하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셀룰레이스죠. 따라서 미음 틀렸고 자, 디귿 글리코겐은 녹말보다 더 자주 가지치기를 한다 그랬는데, 우선, 녹말,